안녕하세요. 식물리에입니다. 오늘은 저와 다육식물과 선인장을 이용해서 오픈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드린 재료부터 같이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드렸어요. 먼저 재료를 꺼내놓을 쟁반이나 뭐 신문지 같은 종이를 깔아도 좋아요.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이렇게 선인장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자, 이렇게 꺼내고 흙이랑 돌들이 들어있는 키트 봉투 그리고 유리볼 상자 준비드렸어요. 먼저 다른 재료들을 보기 전에 이 박스 안에 있는 유리볼을 꺼낼게요. 유리볼을 꺼내면 이렇게 조금 지저분할 수 있어요. 테라리움을 완성하게 되면 이 유리볼을 닦는 게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유리볼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닦을 때 여기 부위가 조금 날카로울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유리이다 보니까 깨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이걸 씻어 오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왔어요. 이렇게 휴지나 도톰한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시고 안쪽에도 한번 닦아주면 마른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옆에다 두고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종이봉투 같이 열어볼게요. 이렇게 흙이 1층에 있고 2층에는 마사토라는 돌멩이가 들어있는 봉투가 있어요. 제가 최대한 쓰레기를 나오지 않게 키트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바로 풀지 마시고 저랑 하는 과정 중에서 풀면 되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물 이끼라고 물에 사는 이끼인데 건조시켜가지고 지금 제가 드린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하면서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바로 요 화산석들이에요. 제가 준비해드린 재료들은 다 썩는 쓰레기입니다. 종이 쓰레기도 그렇고 이 비닐도 생분해 되는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키트를 만들면서도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테라리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유리 화기에는 다른 화분이랑 다르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알아서 증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그래서 먼저 준비드린 이 화산석들을 밑에다가 한층 깔아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어서 이게 유리이고 얘는 돌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떨어뜨리면 혹시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나씩 넣을게요. 이 화산석들은 테라리움을 다 하고 나서 장식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남겨놓고 넣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한층 깔아준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끼를 한 주먹 이렇게 손에 쥐고 봐요. 저는 물을 미리 준비해놨는데 얘가 아까 건조시켜 놓은 애들이었잖아요. 얘를 이렇게 물에 담궈서 물을 먹여줍니다. 주먹을 진 채로 쥐어도 좋고 물을 적당히 머금었을 때 이 돌 위에 이제 우리가 흙을 올려둘 건데 구멍이 있기 때문에 흙이 이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유리와 흙이 딱 붙어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습기가 잘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밑에 층으로 흙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 이렇게 이불을 덮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깔아주면 아무리 흙이 위에 있어도 이불을 덮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죠?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봉투를 열어볼 거예요. 1층, 밑에 1층은 흙이고 위에는 마사토라는 건데 일단 마사토만 열어봅니다. 마사토 층을 열어서
이 봉투 그대로 이렇게 손으로 해도 좋고 집에 있는 안 쓰는 숟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먼저 이 돌 수채 위에 한 층 깔아주세요. 이렇게 얇게 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옆에 이게 유리 화기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이 마사토와 층이 레이어가 생겨가지고 예쁜 맛이 나요. 이렇게 한 층을 쭉 둘러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이 마사토를 한 번 더 쓸 거라서 한 주먹 정도를 종이컵이나 이렇게 쟁반 같은 데에다가 넣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를 잡고 이 밑에 층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양념 감자 먹듯이 섞어줄 거예요. 이렇게 잡고 흔들어 주세요. 잘 섞이게, 흙이랑 마사랑 잘 섞이게 이 정도 섞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잘 섞였는지 한번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심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이 흙을 아까 마사를 한층 깔아줬으니까 뿌리가, 식물의 뿌리가 바로 돌에 닿지 않도록 이 섞은 마사와 흙을 섞은 흙을 한층 더 깔아줍니다. 화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 높이 될 때까지 흙을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다육식물과 선인장을 하나씩 심어볼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핀셋을 사용해서 심을 건데 집에 핀셋이 없으면 이렇게 나무젓가락 사용해도 괜찮아요. 다 쓰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사용하면 더 좋겠죠? 먼저 준비된 게 좀 다르겠지만 가장 튼튼한 애부터 심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포트에 있으면 이렇게 오물조물 하면은 쏙 하고 빠져요. 이렇게 빼서 뿌리가 아주 길죠? 얘는 아주 잘 버티는 애예요. 너무 뿌리가 길면 가위로 잘라줘도 되는데 장마철이 여름이니까 뿌리에 상처가 나서 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뿌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우리 라면 말듯이 돌돌 말아서 자리를 잡고 이 긴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푹 눌러서 심어줍니다. 두 번째 식물인 운동자 다육식물을 심어줄게요. 잘 잡고 살살 잡고 원뜻이 심어볼게요. 푹 찔러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심는 과정에서 다육식물이 조금 다치거나 뜯어질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건져내주면 됩니다. 뿌리가 잘 심기도록 하고 얘를 뽑아볼게요. 얘도 뿌리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여기 밑에를 잡고 콕 쑤셔 넣어준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제 아까 덜어놓았던 마사를 가지고 덮어줄 건데 흙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 흙으로 마저 이 식물들의 흙을 채워줄게요. 숟가락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좁은 유리볼 안에 흙을 채우는 게 좀 좋겠죠? 이제 마사로 위에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이렇게 이걸 붓기 쉬운 공간에다가 이렇게 붓고 손가락이나 이 숟가락 뒤로 이렇게 옮겨서 닫아주면 좋습니다. 다 하고 일단 벌써 다 심었어요. 다
다 심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남았던 이 화산석들을 이용해서 마지막 정식을 해줍니다. 아니면 집에 있는 귀여운 피규어나 장난감을 이런 식으로 얹어주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유리화기에 세 가지 식물을 심어서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어 봤어요. 물을 줄 때에는 이렇게 주둥이가 긴 물 주전자를 이용하면 가장 좋고, 없다면 종이컵 같은 거 이렇게 살짝 찝어가지고 주면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장식으로만 넣었던 화산석 쪽에 물을 살짝 뿌려주면 더 좋습니다. 원래는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을 이렇게 분갈이하고 새로 심으면 바로 물을 주면 안 돼요. 뿌리가 상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예시를 보여드리느라고 살짝 줘봤어요. 그러면 저와 함께 아주 간단하게 테라리움 제작해 보았습니다.